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집 나산의 여왕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쩌면 자구를 이렇게 빠글빠글 달아줬는지 너무너무 기특하답니다. 아, 이 간도리스 좀 보세요. 색감도 이쁘지만 지금 굉장히 이 자구가 이렇게 달려있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힘들었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힘든 시기를 넘기고 나니까, 이렇게 온몸에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구를 진짜 셀 수도 없을 만큼 자구를 많이 달아줘서 너무너무 기특하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와중에도 너무 싱그럽고, 예쁜 모습 보여줘서 기특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찍었어요. 지금 너무 예쁘죠? 기특하고. 그래서 요그 아이 하나 떼가지고 여기 또 요렇게 콩분에 이렇게 앉혀줬어요. 그랬더니 또 거의 자리를 다 잡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엄마처럼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줄 거예요. 얘가 좀 씩씩한 것 같아요. 물도 좋아하고 제가 물을 펑펑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물 주기를 좋아하는데 물도 좋아하고 별다른 탈 없이 창틀에서 잘 자라준 것 같아요. 지난해 조금 얘네들이 그때 입장을 떨어뜨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자리 잘 잡고 이렇게 풍성한 대식구를 이뤘답니다. 그리고 이게 모닝 뷰티. 또 너무 예쁘죠? 조그만 분이 좀 작다 싶어요. 근데 제가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날 잡아서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구가 몇 개인지?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넘어요. 지금 대충 세도 10개 넘네요. 요, 엄마 얼굴 빼고요. 얘가 엄마 얼굴이죠. 근데 들여놨더니 조금 색감이 빠졌어도 그래도 너무 예뻐요. 모닝 뷰티예요. 또이 아이. 가임랑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는지 지금 요 보이죠? 작은 자구들. 밑에서도 작은 애기들 나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하엽도 생기고 하면서, 실내로 들어오면서 하엽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바깥 창문 밖에서 여름을 지났거든요. 지금도 아주 새끼를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저 안쪽에 좀 봐요. 새 애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들 많이 달아주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얘는 여름에 바깥에 있을수록, 가임랑, 바깥에 있을수록 더 씩씩해지는 것 같아요. 통통해지고, 입장도 통통해지고, 아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얘는 실내에서보다는 밖에 있으면서 건강해지고, 자구도 더 많이 달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 얘 간도리스, 왼쪽에 빨간 간도리스도 바깥 환경에서 잘 크는 것 같아요. 얘 셋이 다 창틀, 바깥 창틀에서 자란 애들이거든요. 얘는 아주 쨍쨍한 햇빛은 안 쬐었어요. 너무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바깥 창틀이라 해도 저희 집은 햇빛 많이 받아요, 여름에도. 겨울에 햇빛이 더 많이 들지만, 통풍이 잘 되고, 지나가는 바람이 좋았나 봐요, 햇빛이. 오늘은 이렇게 씩씩하게 자구 많이 달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다육이, 예쁜 식물들과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별것 없는 저희 집에 늘 놀러 와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